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김정은은 기회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불신을 나타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임한 고든 손들런드 전 유럽 EU 대사는 폴린 폴리시 인터뷰를 통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승해 대통령 각하 솔직히 말해보시라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X는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X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폴린 폴리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손들런드 전 대사의 요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든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누구보다 판세를 잘 알고 냉정한 현실 정치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들런드 전 대사는 트럼프는 푸틴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라며 그는 공개적으로 푸틴을 칭찬하지만 정반대적으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동맹국을 저버리거나 푸틴 대통령을 공개 칭찬하는 행위가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으로 연출된 바 반대 행동이라는 것이요. 반대적인 행동을 한.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손들런드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푸틴 대통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벨벳 장갑에 쌓인 미친광이 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친광이 이론은 국제 정치에서 상대가 자신을 비이성적인 상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결국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대신 미국의 이상이 떨어진 걸 알아야죠. 앞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러시아에 구금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대선 전 풀려날 것이라며 푸틴이 날 위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포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국제사회에 미국을 불신시키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추락시키고 인류 지도자적 미국 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의 수익에 지장이 되는 국제연맹은 모두 탈퇴하고 철수하는 식으로 미국의 유익을 챙기며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꼬신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불신만 심어줬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반도 위기를 자신의 선거 전략에 이용했으며 한국을 뜯어 먹어야만 할 고깃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데서 혈맹 국가인 한국을 미국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주한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한국은 나름대로 자기 노선을 자기 페이스를 미국과 뭐 원수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 노선으로 이 뭐 핵 우산이 사라지면 우리는 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이 철수해 버리면 우리는 조속히 핵을 보유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에 트럼프 김정은은 기회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